네, 퓨즈에서 만들어서 오비제이 만든 아이를 에 저기 바이패드를 입혀보는 작업을 합니다.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임포트, 임포트. 자, 걸 오비제이를 오픈해줘서 임포트를 하게 되면 전체 걸 오브젝트가 들어와 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뼈를 심는 작업을 할 건데요. 저는 기존에 이렇게 만들어놨던 미리 이렇게 만들어서 아까 워킹해서 보여줬던 거 있죠? 이렇게 뼈를 잘 심어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좀 가져오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먼저 내가 만드는 방법도 하죠. 자, 그럼 먼저 바이패드를 여기다 입혀야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시스템 바이패드. 여기서부터 키를 이렇게 얼추 비슷한 키로 뼈를 만들어 주십시오. 무브툴 마우스 오른쪽 버튼 X좌표형, Y좌표형 위치 잡았습니다. 자, 바디를 하나로 어태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 어태치 리스트에서 바이패드를 제외한 얘네들을 하나로 어태치를 할게요. 오케이. 자, 바디는 Alt X 하게 되면 반투명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보여진 요 모습을 가지고 뼈를 위치를 잡는 거예요. 자, 여기 바이패드 모션 패널에 가셔서 피규어 모드에서요. 스트럭처를 하게 되면 여기 가슴뼈는 4개까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얘는 2개. 이렇게 바꿔주고요. 자, 그리고 손가락 같은 경우는 사실 손가락은 하나만 좀 힘들겠죠. 손가락은 5개. 5개. 손가락 끝에 링크를 좀 자연스럽게 하겠다. 그러면 마디는 2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모습을 만드는데요. 자, 뼈를, 어깨뼈를. 자, 근데 모델이 선택이 되네요. 모델은 약간 피규어가, 모델의 위치가 살짝 틀린데요. 모델의 위치를, 중심의 위치를, 아이코, 모델을 옮겨서 이 뼈하고 유사하게 만날 수 있도록 위치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이 모델 안에 뼈가 잘 들어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모델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프리즈 셀렉션 선택되지 않도록 하고요. 뼈를 선택해서 로테이트 스케일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뼈는 내가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는 뷰포트는 로컬 뷰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로컬이라고 된 상태에서 에코 자꾸 틀어지네요. 자, 이렇게 팔을 이렇게 어깨를 올리죠. 자, 어깨를 올리고 자, 얘가 뒤로 좀 물러나야겠네요. 이렇게 뒤로 위치를 잡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좀 위로도 올라가는데요. 팔이 손이 이렇게 위치도 잡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왔더니만 손가락은 두 번째 뼈가 살짝 앞으로 휘었는데요. 맞습니까? 이런 작업을 진행을 하죠. 자, 그리고 얘가 살짝 위로 올려다 봐야겠죠? 자,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요. 손목 한번 해볼까요? 손목을 살짝 위로. 그리고 손가락도 하나하나 그 마디 안에 들어가는 작업을 합니다. 자, 이때 만약에 이 손가락도 이렇게 또 이든 옆으로 회전 무브가 있어야겠죠? 무브도 이쪽으로 와주고 이두 번째 손가락 마디 로테이트로 위치 잡고 이런 작업으로 내가 몸 안에 정확하게 얘가 아래로 내려간 걸 이렇게 위치 잡고 이 손이 전체적으로 올라가져야겠죠?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진행을 해주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작업을 해놓은 게 있어서 그 뼈를 가져오는 작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때요. 이것도 하나 마저 해보고 할게요. 지금 반대편 손은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어깨를 기준으로 반대편이 쭉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어깨를 더블 클릭하고, 자, 피규어에서 카피 페이스트 복사해서 붙여 넣겠다. 그때는 첫 번째 요게 눌려져야 돼요. 나는 뭔가를 진행하겠다. 크리에이트 콜렉션을 누른 상태에서 카피 버튼을 눌러주면 현재 내가 선택한 것들을 카피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는 반대편에 복사할 거니까 요두 번째 버튼 반대편에 복사라고 하면 이렇게 반대편에 복사가 돼요. 그래서 뼈들을 몸통에 잘 맞추는 작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존에 만들었던 요 몸통의 바이패드를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요 몸통의 바이패드를 가져오는 방법은, 자, 여기 있는 뼈들을 일단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뼈를 몽땅 선택을 해서 모션에 가서요. 피규어 모드에서, 피규어 모드에서 이 상태를 저장할게요. 세이브. 세이브를 하는데 저는 바이패드2라고 저장을 하나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소녀, 여기 걸 오브젝트에서 뼈를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도 됐습니다. 피규어 모드에서 로드 해보겠습니다. 바이패드2 그랬더니, 아, 뼈가 위치가 이렇게 잘 오는 걸 살펴볼 수 있죠. 아까 소녀의 위치를 옮겼더니 얘가 위치가 안 맞았나 봐요. 자, 소녀를 다시 언프리즈해서 무브에서 위치를 잡아보죠. 자, 어때요? 뼈가 유사하게 이 안에 잘 들어가졌네요. 이런 작업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손가락도 보면, 아, 손가락이 조금 덜 들어갔는데요. 그럴 때 잠깐 소녀는 프리즈하고 손목을 로테이트 해볼까요? 그리고 약간 로테이트를 한다든가 손등을 살짝 내려볼까요? 유사하게 들어가, 아이고, 아니군요. 살짝 위로 올리고 다른 손가락은 이런 걸 아주 꼼꼼하게 진행을 해줘야지만 마지막에 모션을 줄 때 스킨이 틀어지지 않죠. 자, 이런 작업을 꼼꼼하게, 저는 지금 강좌를 위해서 좀 어설프게 하고 있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보죠. 아, 엄지손이 너무, 엄지손의 위치도, 자, 로컬 뷰, 아니, 저기, 그냥 뷰포트가 아니라, 손바닥의 스케일이 좀 컸나 봐요. 뷰가 아니라 로컬 뷰에서 손바닥 뼈를 조금 줄이죠. 그리고 엄지손은 다시 한번, 유사하게 맞았습니다. 좋아요. 저쪽 손은 어쩐가요? 이쪽 손도 안 맞죠. 반대편으로 복사 한번 해볼까요? 자, 어깨뼈를 더블 클릭해서 아래쪽을 다 카피. 반대쪽에 페이스트. 자, 그래서 반대쪽 손도 복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스킨을 입혀보겠습니다. 자, 스킨을 입히기 위해선 소녀가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언프리즈 올. 자, 소녀를 선택한 상태에서 모션에 가시고,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스킨. 스킨이라는 명령을 선택해서요. 애드 한 다음에 뼈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바이패드 뼈들을 컨트롤 A 셀렉트 선택이 됐습니다. 자, 그럼 어디 한번 제가 여기 발을 하나 움직여 볼게요. H키를 눌러서 바이패드 중에 라이트 풋 얘를 선택하고 한번 뷰에서, 오, 잘 스킨이 입혀졌는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쪽이 좀 잘 안 예쁘게 됐네요. 그거는 수정을 직접 해줘야 됩니다. 좋아요. 위치를 잡았습니다. 잘 됐고요. 자, 이제 걷기 동작을 한번 연결시켜보죠. 뼈를 선택한 상태에서 풋스텝 모드를 갑니다. 자, 모션 패널에, 모션 패널에 풋스텝. 뼈가 움직여지면 스킨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몸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풋스텝에 와서 걷기를 할 건데요. Create Multiple Footstep. 멀티플로 걷겠습니다. 몇 개 걸을까요? 한 여섯 발자국을 걸을게요. 오케이. 자, 그랬더니 뼈는 지금 여섯 발자국이 걸어줄 준비가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실제로 동작으로 연결하려면 Create Key for Interactive Footstep. 활성된 footstep으로 Create Key를 만들겠다 라고 해줘야 되죠. 자, 이제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요? 자, 이랬더니 잘 가고 있네요. 그런데 아쉽게도, 자, 중간쯤 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신발하고 종아리 있는 데가 조금 안 맞네요. 자, F4 눌러서 엣지를 보고, 자, 얘를 피부를, 그러니까 몸체를 선택해서
다양한 뼈의 스킨을 조절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unfreeze all 몸체가 선택이 됐을 때 바디를 셀렉트 하고요. 자, 이런 모양이죠. 자, 얘를 RTX 눌러서 전체 모습을 살피면 이런데 어우 막 울었습니다. 다시 RTX. 자, 모디파이 가셔서요. 스킨을 펼치고 이제 내가 이 뼈들 하나하나를 조정합니다. 자, 여기 아래 얘가 지금 신발에 연결된 본입니다. 자, 신발 연결된 본은 영역이 얼추 그냥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버텍스를 선택해서 버텍스 몸에 있는 버텍스 요 신발과 연결된 버텍스들을 셀렉트를 잡고요.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얘가 얼만치 효과를 영향을 받게로 하겠느냐. 웨이 프로포티스에서 ABS 이펙트 요 부분에 값을 올려줍니다. 쓱 해서 오 예쁘게 신발 모양을 갖췄어요. 성공했습니다. 자, 반대편 신발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엔 라이트 푸시 아니라 레프트 푸시 되겠죠? 레프트 풋. 자, 여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버텍스를 이 왼쪽 발에 해당하는 버텍스들을 선택을 잡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잡았어요. 그리고 ABS 이펙트 값을 쭈쭈쭈쭉 올려서 예쁘게 성공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여기 종아리에 해당하는 부분 해야겠네요. 자, 이렇게 와서 버텍스를 여기 끝부분이 영향을 좀 덜 받고 있죠. 그 버텍스를 선택을 잡고 ABS를 쓱 올려서 자연스러워지게. 잘 됐네요. 자, 반대편 종아리 뼈 버텍스 선택한 상태에서 자, 이 정도 되는 버텍스를 선택 잡으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잡아볼까요? 이 버텍스 선택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치 잘못하면 다른 구역의 버텍스가 선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ABS 이펙트의 값을 너무 올리면 종아리가 부드러워지지 못하니까 성공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상하게 스킨이 어울리지 않았던 것들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인벨로프에서 빠져나오고 모델을 RTX. 자, 그러면 F4 눌렀던 거 다시 풀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걸음을 한번 봐볼까요? 플레이를 해보면 예쁘게 잘 걷네요. 그쵸? 근데 걸음이 약간 둥둥둥 하고 걷는 것 같네요. 자, 걸음에다가 달리기를 연결하고 싶습니다. 자, 나는 이 지점에 와서 자, 지금은 걸음 끝 지점이에요. 뼈 중에 하나를 선택 잡고 모션 패널에서 뭘 하려면 풋셋 모드 달리기를 합니다. 멀티플 달리기 달리기를 여섯 발자국 달려볼까요? 오케이.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다음에 이어줘야죠. 크리에이트 키 키를 생성하겠다. 생성을 해주면 자,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잘 걷고 달리고 이런 모습으로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퓨지에서 모델링을 가져다가 맥스에서 바이패드로 뼈를 심고 그리고 스킨 작업을 하고 풋스텝으로 애니메이션까지 연동해 봤습니다.